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조상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데에서 이제는 이 조상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가면서 오늘날을 우리가 빚은 것을 이 에너지를 잘 써서 이 세상을 빛나게 해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이런 시대에 초석을 놓는 첫 이 주자들이 돼줘야 이는 시대 2013년도부터 열리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몰랐다 해도 되고 모르게 지금 성장을 시킨 겁니다. 먼저 한 10년 전에만 알아서도 전부 다 간띠가 배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 꼬라지가 아무것도 안 돼요.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제 아래켜주는 것이 딱 막바지에 목전에 와서 아래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니라. 응? 대자연의 최고의 신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전부 다 인육을 덮어쓰고 내려온 자들이 너희들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응? 그 밑에 군사들이 애써야 되고 너희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성장을 할 때까지는 이걸 덮어두고 지금 키워왔지만 너희들이 이제 빛을 바라면서 나올 때 이럴 때 홍익인간 출현 인류의 최고의 신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지금 만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깃대가 세갖고 내 잘났다 하는 사람들 아닌가 돼. 이제 그 원리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추석에는 우리가 조금 이 지식을 갖춘 우리부터 우리부터 인자를 무릎 꿇고 우리가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재단은 마련된다 이거죠. 가정에도 나라에도 뭔 재단은 마련되면 이것은 우리가 무릎 꿇는 데는 이 하느님한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천지 기운 우리는 그 밑에 인기이기 때문에 천지 대자연의 기운에 우리는 몸 육신이 있으므로 이걸 행함이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대의 우리 조상님들 또 이 시대에 처음부터 희생을 하고 간 모든 영령들 그 형제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처음 다 기운을 다스려서 바르게 좋은 기운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요 딱 한마디 추근이면 이렇게 추근을 너희들이 하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큰 이제 가슴이 열리는 겁니다. 빌붙어서 뭔가가 도움받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지 어버이께 천지 어버이께 이게 하나님이에요. 천지 어버이께 모든 영혼들을 이제 바르게 이끌어 주십사 우리가 하는 일이 빛나는 일을 해서 이분들의 공로를 전부 다 치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지금 나와줘야 저 백성들도 고생을 했고 전부 다 희생 속에서 오늘날을 빚었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뭔가를 준비를 했다면 백성들의 이 노고도 치줘야 되고 희생을 한 이 영혼들도 쓸어안아줘야 되고 고생한 이 인류의 희생도 전부 다 쓸어안을 때 너희들이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도울 수 있는 지혜는 안 나와. 나라를 살리려면 나라를 사랑해야 돼.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힘을 쓰려면 백성들을 사랑할 때만 힘쓸 수 있는 거야. 인류를 쓸어 안을 줄 안다면 너는 인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쓰게 된다. 이게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내 앞에 있는 내 주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는 겁니다. 네가 돕는다 하는 거는 객기야. 분명히 돕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돕는다라고 하고 나면 네 뒤통수가 항상 맞지 않던가. 도와시면 절대로 뒤통수 안 맞습니다. 돕는 게 아니고 네가 객기를 부린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잡아서 진짜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본을 이제 잡아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거 추가 질문하십시오. 돼 있습니다. 조상들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거죠. 조상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자연에 지금 이 설법 이 법문은 대자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에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가족들이 의논이 된다면 제상을 볼 때 제사상을 볼 때 가족들 중심으로 보라. 앞으로 여기 미래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이제 그 버릇을 바꾸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번 명절에 가족들이 누가 올 건가를 타진을 해서 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사상을 보십시오. 케이크도 괜찮고, 그 포도주도 괜찮고, 포도주 잔이 그 위에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인자는 뭐 홍등이가 백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입행 과일도 괜찮아. 뭐든지 부정이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어도 갖다 올리면 올리. 없습니다. 이제는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보라는 거죠. 지금들 이 장보러 가면 조금 이게 과거하고 장보는 게 틀려졌을 거예요. 어떻게 틀려졌느냐. 과거에 장보러 간 걸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마지 집안의 며느리가 장보러 딱 가면요. 누가 딱 실리느냐 하면 할마시가 와가 딱 실립니다. 조상 할마시가 그 이제 그 제사에 굉장히 집착이 많던 할마시가 와서 장보러 딱 갈 때 딱 실리가 가요. 요걸 알고 나서 잘 분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면은 꼭 할매가 장 보듯이 봅니다. 옆에서 이래 본 사람들이, 아우, 형님, 저 할머니가 전에 이렇게 시어머니 보시던 대로 그대로 보시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 주장이 딱 실려요. 시어머니한테도 그 위에 할매가 딱 실려갖고 봤던 거예요. 제삿날이라 하니까. 그때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딱 그 치마를 딱 동게 메고 딱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장 보는 거 보면은 요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이게. 여기 조상이 나섰던 겁니다. 지금 장 보러 가면 그렇게 안 봐요. 배 이거 얼마 하노? 비싸졌네. 할매가 딱 본 비싸졌네 소리 안 해요. 군소리 안 하고 장을 딱 봅니다. 옛날에 조상을 모시는 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군소리를 엄청나게 해요. 피사도 몇 개 못 사겠다. 이렇게 사고. 요건 조상이 보는 게 아닙니다. 조상은 가격이 얼만간 상관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 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사상을 이래 보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본단 말이죠. 왜? 지금 이 작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붙어갖고 극하는데 선생님 시킨다고 되나요? 안 돼. 조상들은 지금 작업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저쪽에 저 성묘 일에 가가지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벌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꿈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다 뭐 이게 없단 말이죠, 지금. 이게 얼만큼 없냐? 70%는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도 원래가 딱 하고 아주 무식하게 죽은 거는 그건 정리가 되는 게 좀 늦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 저 뭔 갖추면서 이렇게 새도 있고 뭔가를 이 품위들 알고 뭔가를 요런 영혼들은 제도가 빨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덜 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위에서는 정리가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없다 이 말이죠. 조상들이 딱 내 조상, 네 조상 전부 다 이제 붙어가지고 이래 작용하는 게 있으면 고집불통이 돼갖고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이것은 양보를 못하는 게 그게 이 깨친 사람이 나와서 법으로 제도하지 않는 이상 영혼들은 이걸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굿하고 막 이럴 때 뭐 하면은 이게 무속인들이 달래가면서 이렇게 합의를 붙이는 거예요. 양보를 정확하게 법칙을 알고 딱 시키면 이게 되는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대자연의 원리법을 정확하게 갖다 적용을 못 시키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부탁을 하고 막 빌고 막 이렇게 꼬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시키거든요. 구슬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